안녕하세요. 카메라 파일 라이브 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파일 라이브에서 비디오 소스와 이미지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파일 라이브 앱을 실행합니다. 로딩 화면과 팝업 광고가 뜨면 이를 종료하면은 로그인 화면 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 유튜브, 페이스북, 유스트림 등의 라이브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신 후 하단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페이스북 메인 화면이 뜨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와이프 메뉴는 왼쪽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카드 뉴스를 보실 때처럼 밀면 됩니다. 비디오 소스와 이미지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디오 소스 밑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파일을 보게 되면은 목록이 나오고 비디오 오픈할 비디오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비디오 3을 다시 클릭하여 활성화를 시키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라이브 폴에 백그라운드 비디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폴 테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테마 기능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에 투표 테마를 클릭하여 투표 테마를 창을 오픈합니다. 투표 후보는 개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합니다. 투표 모양은 사각형과 사용 안함 등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파일 라이브에는 좌측 하단인 이곳에 더하기 버튼이 있어 배경 이미지나 아니면 USB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바깥의 비디오 소스 추가 기능에 통합되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투표 테마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후보자 이미지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은 아래의 빨간색 화살표 표시를 클릭해주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며 온 버튼으로 방송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시로 도봉순과 김과장으로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신 후온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간 위치를 조정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투표 이미지가 정해지면 바로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 버튼을 눌러서 방송을 진행하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방송방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공유하고 마지막 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페이스북 계정에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폴 테마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와 비디오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며 좌측 스와이프 메뉴에서 비디오 소스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PIP 기능을 사용하여
로고 등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카메라 파이 라이브의 비디오 추가와 이미지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을 때 매뉴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